근데 말기암 환자야 이미. 이미 이 사람은 뭐 병원에서도 손을 뭐쓸 수가 없는 정도인데 소돼지닭으로 대신해서 보낼 수 있다고, 이 사람 목숨 살릴 수 있다고? 아니 없어요 정말. 그건 잘못됐어.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 죽음을 앞둔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급살 맞는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뭐 급살 맞는다? 급살 혹은 아니면 어떤 지병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일까라는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상담을 오시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점사 끝에 나는 죽는다는 얘기를 잘 못하겠어, 정말로. 무서우니까. 우리가 점사를 보다 보면은 이 사람 집안에 사자가 진을 치고 있는 게막 보여. 저승사자. 왜 이렇게 집구석에 이렇게 사자가 진을 치고 앉아 있어? 집안에 누구 아픈 사람 있어? 아니면 미쳐 쌀 찌는 사람 있어? 내가 막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진을 치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날짜 땅 되면 이제 땅 하고 데리고 가려고. 너무. 우리가 오잖아요. 어디가 좀, 안 좋으시니까 이쪽 부분을 좀 검사를 좀 해보세요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바빠서? 뭐해서? 아니, 설마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막. 보면은 이거를 냅뒀다가 이제 내가 조금 아프기 시작하고, 뭐가 이게 잠을 자는데도 자는 것 같지 않고, 그때 갑자기, 매화당이, 아씨, 나뭐 검사하라고 했었는데, 나 이제 좀 해볼까? 나 이제 몸이 좀 많이 필요하네. 막 그때서야 휴가 신청해갖고, 이제 뭐 그때 가서 검사를 한단 말이지. 왔어. 오셨는데, 이미 얼굴이 어두워. 깜깜해, 벌써. 이 사람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 내 눈에서는 벌써 가신 양반이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혹시 이렇게 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자다가 자꾸 검검 비친대요. 비치고,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도 이 길이 그냥 일반 보통 골목길이에요. 그냥 항상 다니는 골목길. 근데 내가 이 골목길이 골목길처럼 안 보이는 거지. 나는 정말 너무 건강한데 뭐 사고를 암시한다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좀 꿈이나 이런 데서 보여지게 되는 건가요? 그때도 보여지죠. 그런 것도 다 이제 꿈으로 암시를, 내가 했잖아요. 우리는 조상님들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나타나. 근데 뭐 내가 그분 살아 있었을 때 사이가 안 좋았어. 아유, 왜또 꿈에 나타나서 재수없게 또왜 이래, 씨발. 이러면서, 아, 정말. 그러면서 무시하고 애칭 탁 스텝 뱉고 그냥 가다가, 그 생각하다가 그냥 저쪽에서 차 와서 그냥 박는 거야. 그걸 우리 급사님한테 죽는다 그러잖아. 갑자기. 크게. 혹시 이제 그렇게 조금 죽음이 암시되는 꿈을 꿨거나 기분이 좋지 않다면 좀 이렇게 빨리빨리.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말기암 환자들? 이런 분들은 뭐, 방법이 없어, 이미.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근데 내가 뭐, 사고수라든가, 갑자기 급사, 뭐, 이런 거, 주당? 뭐, 이런 걸 맞아갖고, 내가 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꿈으로 내가 분명했잖아요. 암시 예시 준다고. 그럴 때는 얼른, 가끔 무슨 선생님들, 쫓아가갖고, 내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부적이라든지, 비방법이라든지, 가져가서 챙기면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이렇게 가거든요. 내가 사고를 당해서 내가 뭐 머리가 터져야 돼, 만약에. 터져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꿈을 암시를 받아버렸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부적으로도 다 100%는 못 막아, 솔직히. 근데 내가 어디 가다 자전거를 타다가 그냥 잠깐 살짝 넘어져서 조금 깨지는 정도? 이런 정도로는 피해 갈 수는 있어요. 이거 100%다 막아준다는 데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줘. 정말로. 무슨, 말기암 환자인데, 너뭐 이렇게 해서 대수대병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 목숨, 뭐, 이렇게 가축으로 대신해서 보낸다고. 근데 말기암 환자야, 이미. 이미. 이 사람은 뭐 병원에서도 손을 뭐쓸 수가 없는 정도인데, 소돼지닭으로? 대신해서 보낼 수 있다고? 이 사람 목숨 살릴 수 있다고? 아니, 없어요, 정말. 그건 잘못됐어. 죽음을 암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인다? 좀, 일단은 점사를 보러 들어올게요. 저희는 산 사람처럼 안 보인답니다. 이미. 그리고 정말로 이제 가실 분들은. 그리고 이제 뭐 사고수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급사를 맞거나 뭐 이렇게 해서 급작스럽게 죽음을 암시한 분들, 점사를 보다 보면요, 집안에 사자가 진을 치고 있어. 이렇게 보여요, 저희는.
어떻게 궁금증 풀리셨나요? 오늘은 좀 어두운 얘기 했네요. 나 이런 얘기 하는 건 싫어. 정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